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지난번에 꽃봉오리 맺힌 것을 영상으로 한번 찍었었는데요. 지금 완전히 개화해서 아주 화려합니다. 부처꽃과의 낙엽 소규모 대롱나무입니다. 네, 7월부터 9월경에 걸쳐서 여름장마 더위를 이겨내고 100일 동안 꽃이 핀다고 해서 목백일홍이라고도 합니다. 옛날에는 주로 사찰이나 향교, 양반집에 심은 나무고요. 꽃을 감상하고 또 귀한 손님이 오면 꽃차로 대접을 하고 약재로 썼던 나무입니다. 네, 약재로도 이용하고 또 이 꽃은 식용할 수 있습니다. 꽃을 따서 샐러드나 튀김 등으로 이용하고요. 꽃차로 이용하면 좋습니다. 네, 이 배롱나무는 꽃은 물론 잎과 뿌리, 줄기를 모두 약재로 씁니다. 맛은 약간 쓰고 찬성질입니다. 독성은 없습니다. 한방에서 이 꽃을 잠이와, 잎을 잠이어, 뿌리를 잠이근이라고 합니다. 이 배롱나무꽃 잠이하는 행혈의 작용이 있어서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며 순환기 질환에 효능이 있습니다. 불면증에도 효과가 있어서 차로 우려 마시면 잠을 잘 자게 합니다. 산후에 출혈이 머지않은 증세, 월경 과다, 외상 출혈 등의 지혈작용이 있고요. 배하증 등 부인과 질환에 효능이 있습니다. 인체 외부 및 내부의 각종 염증에 효과가 좋고요. 피부 질환에도 좋습니다. 네, 특히 최근에 이 배롱나무 추출물이 알러지나 아토피 피부염, 천식 등 알러지성 질환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체에 무해하고요. 피부에 자극 없이 염증성 사이토카인과 케모카인 분비를 조절해서 피부 가려움증을 없애고 홍반 감소, 항균 작용, 면역 억제와 조절 작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배롱나무 뿌리는 각종 출혈에 지혈 작용이 있고요. 대하증, 불임증, 냉증 등 부인과 질환에 좋습니다. 이 배롱나무 잎도 항진균 작용이 있어서 습진 등에 좋고요. 역시 지혈 작용이 있습니다. 네, 이 꽃은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꽃봉오리나 또한 이렇게 완전히 핀 것을 채취해 말리고요. 뿌리는 연중, 잎은 봄부터 가을 단풍이 지기 전까지 채취해서 말려서 씁니다. 이 꽃 말린 것을 수시로 꽃차로 우려 마시면 좋고요. 약재로는 꽃 말린 것을 하루에 3 내지 10g, 뿌리는 30 내지 50g, 잎은 20 내지 30g을 다려 복용하고요. 외용 시에는 달인물로 발라줍니다. 오늘 배롱나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